내가 전번에 그 어떤 그 마약 때문에 수사한 젊은 사람 하나 자살했지. 누구야? 이성균. 그 사람이 머리에서도 안 나오고 마약이 안 남았지. 예.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한 원인은 그 사람 광고 계약한 것들이 전부 취소가 됐겠지. 배상금 내놔라. 만 100억 내놔야 될 그런 입장인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 자살했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은 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과학적으로도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이상순 나와. 아, 박상순. 천사님. 천사님. 이성균 씨가.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습니까? 마약을 했습니까? 나는 알고 있죠. 나는 신인이니까 천사가 벌써 알려주지. 안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 확정돼가 언론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언론사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면은 그 사람 뭐가 되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도하면은 법에 인간의 그게 우리 내가 법대 나왔죠? 뭐에 걸려요? 응? 그 사람이 죄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지. 그럼 법에서 확정이 돼야 죄인이야. 아, 맞아, 맞아. 네. 언론이 죄인을 만들어버려. 네. 언론이 먼저 재판을 해버려. 네. 그게 인민재판이야. 아, 그래, 안 그래? 네. 아니라고 나오지. 그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 속으로,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면 신인처럼 술집을 안 가야 돼. 그런 인간들의 이런 얘기에 만약 술집에 여자면 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 인사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 관계 연예인이니까 안 갈 수가 없지. 관계 화근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을 덮어씌우기 좋아. 유명한 사람 덮어씌워서 요거 요거 인마이 포켓 하기 좋아. 신인을 지금 모함하는 세력이 있어 없어? 안티들 지금 그러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은 빨리 용서를 빌어야 돼. 나한테. 이건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전부 했다고 자기들이 만들면서 저것끼리 야 그냥 취향했다고 해.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살을 붙일게. 이러고 있는 게 다 녹음이 돼 있어.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줘.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거기 갔대. 나를 구하러 거기 갔대. 그래가지고 오늘 다 해가지고 어머, 아,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아니야. 나는 죄가 안 당했는데 그러니까 했다 그래요. 그래야 이거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이런 짓을 해서 신인을 모함하면은 그게 나중에 안 밝혀질까? 그것이 우리한테 그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아, 내 지지자가 그런 걸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지고, 그냥 본인만 가지고 계세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 그 내한테 한 게 아니라, 내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 모양이야.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내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죠 산에? 네. 작업장 현장에? 네. 내가 내 지지자들이 번개같이 쫓아오겠지? 네.
내가 당해요, 내가. 내가 추행당하는 거야. 붙들고 안 나죠? 아, 그래, 안 그래? 여기 그런 사람들 많잖아. 아, 나를 보면 반가워, 안 반가워? 이거는 미국에서 나를 보고 쫓아 안 올 사람 있나? 하늘궁에서도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뭐, 현장 가는데, 길에서 막 여러 사람이 쫓아오면 내가 와서 붙들어, 안 붙들어? 내가 도망가야 될 판이야. 내가 추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해요. 사진 찍을 때도 좀 떨어지라고. 붙어. 그런데 사진 찍을 때 붙었다고 이게 추행이래. 그 본인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 사진 찍는 아가씨가 아, 좀 떨어지세요. 좀 떨어지세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전부 신인한테 덮으시오. 신인한테 덮으시오. 그래가 지난번에 무혐의 됐어. 무혐의 됐잖아. 당연히 뭐 죄인 가겠다 이랬는데 무혐의가 됐죠. 어, 그러니까 이건 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각서도 받아놨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요. 신인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봐야 신인을 이길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정의는 서다 좀 서줘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 나는 내용은 몰라. 그 사람들이 뭐래요? 신인님이 억울하게 계속 뭘 꾸미고 있대.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얼마나 큰 불법이며 그들이 하는 행위가 신인에 대한 그런 모독이 내가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내 불러요 맞는 걸 본 사람들이야. 20년 전에 불러요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었어. 그 사람들이 지금 안티를 하고 있어. 그 얼마나 기가 막혀. 어떻게 인간의 이름이 우유를 안 섞게 하고 쇠를 안 섞게 하고 야, 과일을 안 섞게 하고 고기를 안 섞게 하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하늘공을 마치 무슨 범죄 집단처럼 뭐? 밤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밤 9시에 요 고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등치 좋은 사람이 요 우리 하늘궁 바로 뒤에 산에서 4시간을 서 있었어. 나 여기를 망을 봤어요. 그다음 1시에 저 문을 떴다가 나를 없애려고 저 문을 떴다가 떠드니까 벨이 울릴 거 아니야. 벨이 울리니까 돌고개 밑으로 도망갔어. 그 돌고개 밑에 고지런이가 달려가서 잡았어. 그래가지고 경찰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어. 누가 보냈는지, 누가 흑행령을 죽이라고 보냈는지 봐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이 뒤에서 그때 눈이 오고 되게 추웠을 때야. 그 발자국이 한 군데에서 4시간을 서 있었으니 발자국이 얼마나 대단해. 근데 또 우리 CCTV에 보면 요래. 요러면서 요 집 뒤로 내려와. 내려가지고 내 방 쪽으로 따와서 내 방 창문을 뜯는 거야. 나는 자고, 나는 그때 백공가가 없을 때야. 그러면 그 뜯고 들어오면 되나? 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 그 문이 맞아 뜯어져가지고 들어왔으면 일이 벌어졌겠지. 신인이 그 비상벨이 여기 하나를 뜯어버리면 또 비상벨이 또 다른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스위치를 쳐서 눌러놔. 경비에서 눌러버리면 침투가 안 돼. 비상벨 선을 자르면 또 딴 게 있어. 여러 개가 있다고. 배터리로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 벨이 울려.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돌아다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백궁에 가서 안아버리면 돼. 이성균이는 잘 들으세요. 이성균은 그냥 갔잖아. 나는 백궁 가서 안오면 내 몸 시신만 여러분 치우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내가 여러분 내가 죽은 줄 알아.
왜냐면 내가 숨을 안 쉬고 이미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안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행동을 자꾸 해서 하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 알았죠? 그러면 이 지구는 복이 없는 거야. 천만 명은 이번 기회에는 못 올라가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지금 맹패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계획적으로 온 거야. 돌고개에서 택시에서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방 주시를 하는 거야. 그 CCTV 보면 아주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뒤에 숨어. 여기에 밭 있잖아. 밭에서 서서 4시간 기다려. 딴 데를 안 가고 요 숙소를 알아. 여기 허갱이가 잔다 이걸 알아. 그래가지고 내 창문을 떴다. 이 문이 많잖아. 내 창문 쪽만 떴는 거야. 그 내 방을 아는 거지. 무슨 이해가죠?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보는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아. 알겠죠? 경력